뭐야? 도서부 독서 목록인데 왜 총이야? 난 연약했지만 넌 팬이 총보다 강하다는 말을 해주었지. 오호. 오호.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눈 막 있던데. 뭘까? 뭘까? 오, 거울. 네. 핏빛 말고는 색감이 거의 없죠. 그 옛날 그 시대를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 뭐야 얘는? 은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교사로서 항상 반항적인 아이들을 걱정했었지. 네가 한 일들이 기억나니? 네? 잊어버린 거니?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거니? 당신 그저 평범한 종일 뿐이겠지. 대신 나와 그 사람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어. 당신이었어? 당신은 항상 문제만 일으켰어. 날 미치게 만든다고. 넌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전부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문제가 있었다면 내게 말하지 그랬니? 닥쳐!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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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모두 괜찮았을 거라고. 요. 지림. 오, 뭔가 또 이제 안개가 나오고 어둠 속으로 걷습니다. 배경이 바뀝니다. 와, 연출 쩐다. 총 아까 구했잖아요. 성황신이시여, 저희 어머니께선 당신께 걱정과 소원을 빚었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밖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저 방의 은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오호, 사랑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일단은 가족? 가족? 가족. 제 부모님이 다시 함께 지낼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야. 헤어졌나 보다 이미. 긍정의 응답이다. 엎질러진 물일 뿐이다. 하지만 제 가족이잖아요. 제 엄마 그리고 그 사람 한때 웃고 떠들었는데. 다만 미래에 대하여. 제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긍정의 응답이다.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여야겠군요. 신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선택지는 사랑에 대하여밖에 없잖아. 뭐 결국엔 다 하는 거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헐. 부정의 응답.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려 하지 말라.
소박한 꿈뿐이었는데 너무 잔인하시군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했나요? 하지만 삶은 끝없는 고통뿐인데 이것이 제 삶의 전부인가요? 신의 응답이다. 저 때문일 뿐이군요. 오호, 개작부다. 판관 포청천, 어린 날의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수함을 잃을 때까지 방황하게 된다. 오호, 난 메마른 감정으로 뒤엉킨 채 회전목마에 목마가 되어갔다. 터질 듯한 감정으로 속도는 점점 빨라져갔다. 뭔 소리야? 라디오? 왓썹의 공포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천 즐겨찾기 질찻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방 안의 소음이 여기서 들리는 것 같다. 건드리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왜, 어떻게 바뀌었는데? 우와! 나 저장할걸, 저장하고 올걸. 돼지저금통. 또. 93.9MHz. 오, 거꾸로 돼 있어. 깨졌어. 누군가의 욕망으로 부서졌다. 뭐 없어? 아무것도? 아, 나 이것도 거꾸로 매달리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90...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나봐. 이제 없네. 어? 다시 돌아왔어. 뭐하라는 거야? 여기 나가볼까? 누군가의 집이다. 오! 오! 뭐야? 엄마는 언제나 평범한 주부셨지. 잘못된 일에도 한 번 내지 않으셨어. 난 그런 걸 정말 싫어했다.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 돌이켜보면 그때를 빼곤 아빠는 집에서 술을 먹지 않으셨다. 아빠가 이야기를 들려주며 농담하던 그때가 그립다. 어, 뭐야? 유리잔이다. 오.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사진이다. 눈이 전부 벗겨져 있다. 왜 이렇게 거꾸로 돼 있고 옆으로 돼 있는 거지? 어? 어? 뭐야?
오. 무슨 의미일까? 뭐지 이거? 시계? 시계인가 진짜? 응? 3시 반, 7시 반인가? 진짜? 오호. 채워진 유리컵을 획득했습니다. 잠겨있고. 제때 제 사람을 만나라. 어, 왜? 오. 영재료? 영재로 저 했었어요, 예전에. 플스 때. 이걸로 이거 넣어볼까? 그렇게 할 수 없자. 이걸 돌리고 나가볼까? 자, 나가보자. 이제 나가보자. 알았어, 나가보자. 예, 령제로라고 게임이 있어요. 그 막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귀신? 나와, 나와.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 어? 뭐지? 뭐야, 나간 거에 들어온 거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죠? 아, 불을 다 꺼야 되나? 아, 배고파. 아닌데? 대체 뭐지요? 어? 뭐지요? 뭐죠? 이상한데? 이걸 부어볼까? 오, 그래. 불 꺼보자. 오, 일로 가래. 오, 일로 가래. 아. 야. 야. 마지막 여긴가? 뭐야,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해? 왜 계속 왔다 갔다 해? 어, 됐다. 이거 뭐야? 잠깐만요. 나 무서워. 잠깐만요. 무서워. 진짜 창의력 대장이 만든 게임이네. 어이, 깜짝이야. 쪽지가 떨어져 있다. 사설 탐정 광고. 사이렌 엔티어? 그거 재밌나요? 사설 탐정 광고로 보인다. 남편의 외도, 늦은 귀가,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어? 엄마가 여기다 연락했었나 보다.
심부름 센터죠. 여기 또 문이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 볼게요. 뭐지? 침대에 누우면 벽 너머 엄마 아빠가 하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그땐 유대란 게 있었다. 넘쳐났던 대화가 터질 듯한 침묵으로 변한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아빠는 항상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다. 엄마는 구석에 웅크려서 흐르는 눈물을 숨기려 했었다. 침대에 누우면 벽 너머 엄마와 아빠가 하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또 없나? 나가자. 오호. 오! 좋아 좋아 좋아. 3시 반 7시 반 3개의 시계. 어느 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됐어 됐어. 나 했어. 3시 반 7시 반 맞잖아.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예 없었지 않았나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었어. 애초에. 여긴 또 어디야? 선생님의 책상에 수많은 과제물들이 있다. 뭐야 여긴? 다시 그 사진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운데? 가운데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나요? 가운데는 아예 저기가 없어요. 시침 분침이 아예 없어요. 가운데는. 이제 한번 가서 봐야지 뭔지. 불이요? 거기도 불 끄는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기도 불 끄는 게 있었다고? 어, 있구나. 어? 아닌데, 안 되는데요? 불 끄는 게 안 돼요. 응,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 사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안 돼요. 사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스위치가 있는데 눌러지는 그게 표시가 안 떠요. 일단 사진을 보고 옵시다. 89.9 89.9 89.9 한번 가볼게요. 아, 시간이 틀렸다고요? 아, 사진을 똑바로 놨을 때 시간인가 그러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9시인가 그러면? 9시고 그러면 이거는 뒤집으면 2시? 1시인가 2시인가 이거 1시? 아 헷갈려. 1시죠? 1시 그쵸?
9시 1시. 아, 참. 이렇게 꼬아놨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1시, 9시 1시. 9시 1시. 그죠? 괜히 돌아간 게 아니겠죠? 어. 너무 단순했네, 내 생각에. 9시 1시. 9시 1시. 어딨어, 어딨어. 됐다. 자, 간다. 가자, 가자. 출근이요? 저 출근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저 요새, 저 요새 놀아요. 자, 다시. 9시. 1시. 1시. 어, 아닌데? 2시인가? 아닌데? 그럼 이게 9시가 아닌가? 6시 45분? 아, 그러네. 어, 고맙습니다. 6시 45분이래. 나 왜 9시라고 생각했지? 이 똑똑한 사람들. 오우. 뭐지? 어느 날 아빠는 술에 취해 문 앞에서 넘어졌었다. 아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손을 내밀었었다. 하지만 아빠의 품에서 술 냄새 말고도 다른 냄새가 났다. 짙은 화장품 냄새. 오. 오호. 여긴 뭐, 뭔데? 여긴 왜, 세, 뭐지? 근데? 여긴 뭐지, 근데? 여기 뭔지 모르겠네. 다른 건 없죠, 여기? 뭐 가져갈 거 없는 거지? 오케이. 다시 또 나가보자. 다시 돌려봐야 되나? 주파수를? 아니 왜 열봉이님이 음란마귀가 껴놓고 왜 제 탓을 합니까? 전 아무 생각 없었는데. 다시 89.9. 이 돼지 저금통이 뭘 뜻하는 거지? 일단 나가봅시다. 음란막이라니까 김현님 바로 반응하시는군요. 오오,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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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오. 오, 이 분위기 뭐야? 요, 진짜 잘 만들었다.
선생님? 종이 비행기는 잘 받았단다. 난 항상 너의 가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했단다. 하지만 내 걱정이 좀 덜어지는 것 같구나. 넌 순수하고 자만하며 솔직하단다. 저 칭찬이야 욕이야? 순수하고 자만하며 솔직하대. 비춰진 제 모습에 감탄하며 눈 내린 연못가에 앉아있는 하얀 수선화처럼.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건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난 너의 기분을 이해한다. 내가 해외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었지.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 내 과거가 훨씬 복잡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이 땅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었어. 네가 믿든 말든 우리 사회는 이곳에서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억눌리고 냉혹하지. 이번 주말에 나와 함께 대로 아래쪽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니? 검열된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분명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란다. 오호. 종이 비행기. 아웃라스트가 3월 8일날 발매한대요? 아, 당당하다는 의미인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순수하고 당당하며.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되지 나? 응? 여긴 이제 갈 데가 없죠. 라이브 중이야는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어? 라이브 중이야? 어, 라이브 중이야. 어, 쪽지다. 반말은 쓰지 말기로 해. 존댓말로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어. 라이브 중이야가 아니라 라이브 중입니까? 라이브 중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되지. 새로운 라디오 방송국 채널이 열립니다. 왓썹 공포라디오. 추천, 질찻,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103, 103. 스트리밍 중이십니까? 아, 그렇죠. 스트리밍 중이죠. 네, 저렇게 예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 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목소리자. 천질찬 눌러주세요. 섬마을 선생님이요. 밤 깊은 마포정점 같지 않아요? 어, 끝났어. 어, 앵콜 한 번 더 들을래요.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 그래, 선마을 선생 같네? 깊은 마포정점 선생님
약간 선마을 선생님의 의미.